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잘생긴 그림을 그리는 핸섬 드로잉입니다. 오늘은 남색 색도화지에 그려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번 그려볼 그림은 르노 삼성에서 작정하고 만든 쿠페형 SUV XM3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보았습니다. 왜냐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다보니 이젠 따라 그릴 엄두를 못 내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엄청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한 색으로 쭉 밀고 그 위에 마카와 색연필로 그리는 방법입니다. 참 쉽겠죠? 이렇게 흰색으로 쭉쭉 칠해줍니다. 어차피 블랙으로 외곽을 정리할 거니까 편하게 칠해주세요. 자,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마카는 웜그레이 1, 3, 5호를 사용했습니다. 마카로 어둠을 만들어주고 색연필로 정리를 해봅니다. 플러스 펜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이번엔 블랙을 꾹꾹 칠해줍니다. 블랙으로 정리하니 느낌이 올라오지 않나요? 그림자와 함께 어둠을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마카를 올려줍니다. 블랙 위에 마카를 칠하면 블랙이 조금 약해집니다. 블랙 위에 색연필로 디테일한 묘사를 넣어주고 화이트로 눈을 살려줍니다. 디테일한 화이트 정리를 해주고 반짝이 묘사를 넣어줍니다. XM3 글씨와 바퀴에 로고를 만들며 마무리. 포인트 레드 컬러를 안 넣었군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칠해주며 마무리. 영상이 금손이 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금손 되세요.